IBK 기업은행 알토스 백우단에 와 있습니다. 피부 어깨뽕 뻔뻔함이 최고다. 꼰대라고 하죠. 남돈 아니고. 자, IBK 기업은행의 네 분과 함께 장소를 이동해서 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김진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웨이트하는 장소, 웨이트장입니다. 웨이트장이요? 네. 여기 웨이트장에. 웨이트장에 온 이유는요. 네. 이 네 분과 함께 유연성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게임에서 가장 못한 선수는 우리 주간배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네. 아, 눈을 넘어가는데 이마까지 왔어요. 눈썹. 겁나 잘했어. 김진 선수와 함께 공동 1위. 보여주세요. 야! 이마! 10대 10대. 자, 준비! 파이팅! 보여주세요. 올라간다. 잘못하셨어요? 왜 고개를 숙이고 그래요? 그럼 뻣뻣하게!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쉿! 아니 위로 올리라고. 꼴찌! 염혜선 선수가 주간배구 시청자분들께 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뭘 드리고 싶어요? 유니폼이요? 사인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친필 사인. 친필 사인. 네. 제 유니폼에 선수 4명 사인을 해서.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웃! 꼴찌! 자, 그러면 고예림 선수는 어떤 선물을 드릴 겁니까? 모자. 모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외출할 때나 그럴 때 가끔 자주 쓰는... 저희가 주간배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희진 선수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진 선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의외로 여성스럽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네, 주변에서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김희진 선수를 위해서 인형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나 인형 별로 안 좋아하네.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열어봐도 돼요, 지금? 아, 열어보세요. 오! 오! 시바? 괜찮나요? 제 방에 시바 인형이 진짜 많은데 또 시바. 시바 시바. 욕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다행입니다. 자, 시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아쉽게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좀 놓쳤는데 이번 시즌의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거기서 어떤 팀이 더 끈질기게 어떤 팀이 더 우승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도 지금 모든 게임에 모든 볼에 끈기를 가지고 하자라는 그런 슬로건 같은 거를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마음속에 새기고 좀 운동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팔꿈치하고 어깨 쪽 부상이었죠? 네. 어느 정도 나은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팔꿈치는 완전히 원래 낫지 않는 부상이라서 거기서 근육량을 좀 더 팔꿈치에 붙이거나 좀 더 안 밀리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감독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한 8년 된 거죠? 네. 예. 이정철 감독님을 가장 오래 본 선수가 김희진 선수일 텐데 신인급 선수들한테 이정철 감독님 사용법을 알려준다면? 저희 팀 이제 올 신입 선수들한테? 네. 한숨부터 나오죠? 뭘부터 와야지? 신입생 자기들아 너네 감독님이
절대 쓸데없는 걸로 뭐라고 하진 않으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파이팅!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항상 우승이라고 모든 선수가 말할 것 같은데 올 시즌 목표는 저희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승보다도 한 게임에 집중하고 볼 하나에 더 집중하고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멋진 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진정한 팀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승, 그러니까 모든 선수는 우승을 말하겠지만 저도 우승이죠. 김희진 선수의 서브를 또 기대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개인 기록에 대한 목표는 없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브 1위를 하고 싶죠. 네.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서브를 연마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 중인데 그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아니 우승이라 말했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길. 욕심이 눈먼 선수 같잖아. 아니 저는 그 누구보다도 팀에 더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경기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서 봐달라 뭐 그런 거 있을까요? 포인트가 없는 게 포인트예요. 없는 게 메리트라네. 찝을 포인트가 없다는 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IBK 기업은행 뭐 원래 잘했으니까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희진 선수를 기록해서 IBK 기업은행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저희 SBS 스포츠 제작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et's go. 도몽체가 왜 이거지? 안녕하세요. 핸드피터 대구단 김원입니다. 와, 대박이다. 빡빡이랑 삼촌처럼. 와!